안녕하십니까. 두산 베스트투수 최지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 베스트투수 최진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 베스트투수 김태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 베스트 이병헌입니다. 종이접기 해보셨어요? 네. 어릴 때도. 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. 손재주는 없는데. 해본 거 아니지 않을까요? 아시겠어요? 다 깨달았어요. 가위로 쓱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끝났어. 아, 아시겠어요? 네. 기억나? 지금 끝까지 안 봤잖아. 그거. 형이 뽑아줘. 야, 너가 영상 멈추겠잖아. 형이 0.25배로 안 했으면.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? 너무 빨리 접어가지고 예쁜데? 가위로만 잘라야 되나? 하면은 네! 저 칼날이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끝머리 잘라야 돼. 그 끝머리 어디야? 아, 끝에 아까 잘라라 했어. 이게 아니야? 이렇게 돼야 돼, 이렇게. 그냥 그 상태로 뒤가 펴지면 돼요. 여기까지 됐잖아요.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. 야구요. 야구 제일 못해요. 태현이가 그러던데. 뭐라고요? 뭐라 했어요? 아니야 아니야. 궁금하면 유튜브로 확인해. 준호야. 네? 왜 한마디도 없어? 어떤 아들이었어요? 어떤 아들이었냐고요? 저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. 공부도 그닥 잘하지도 않았고 말은 잘 들었는데. 말만 잘 들었어요. 학원에서 맨날 자고. 학원도 다녔어요? 형 눈높이 다녔어. 진짜요? 형 눈높이에서 전과목 다 배웠어. 저는 좀 약간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. 제가 무조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. 지금도 세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하겠지?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안 내려놓고 이렇게만 적으면 내가 펴지잖아요. 알지? 아, 지광이 형. 준호야, 너는 어떤 아들이었어? 저는 그냥 지금이랑 똑같았어? 네. 근데 저도 고집, 어렸을 때 고집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. 지강이 형은 있었다는 거예요, 그러면? 희야, 너는? 저요?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외동 아니에요? 네,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해서. 그때도 많이 삐졌어? 야구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 시작하고 제 결정을 끝까지 따라주셔서. 아, 저는 같이 살아요. 저는 자취요. 자취. 저도 따라. 연락은 자주 하세요? 연락이요? 하루에 한 두 마디 정도. 샷 던진 날만 한 것 같고 아닌 날은 거의 안 하고. 저는 맨날 전화해요, 저녁에. 오.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. 선생님들 같아요. 주소로 손재주가 있어요. 그 손재주가 좀 컨트롤러 가면 좋을 텐데. 네, 이번에 피칭 어떻게 되세요? 저는 ISFP요. 진짜요? 응. 저 ISFJ. 야, 저도 왜? ISFP요. 저 ISTJ. 왜 이렇게 아이들만 모아놓으셨어요? 저는 티컵 봤어요. 티 90%. 네? 저는 괜찮아요. 상처 받냐? 태견이 좀 받는 것 같은데. 받는다. 태견이는 상처 맨날 받잖아. 경원이 형이 맨날 괴롭혀가지고. 야구할 때 생각 제일 일상에서 항상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. 맞아요. 지금 계획은 완전 자세하게 세우진 않아가지고 출근하면 이제 몇 시에 나와서 이제 언제 씻고 이제 언제 이제 준비해서 나가고 밥 언제 먹고 이런 거. 지금 약간 대략적인 것만 세우고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아예 딱딱 정해놓지 않는 것 같아요. 풀칠 어디다요? 잘 너가 하고 싶은데 따해. 궁금해서 해야 돼.
어, 불로 거미줄을 만들게 해본 적 있어요? 어? 이거? 샤프심 천당 이거 했어? 아, 저 그거 안 해봤어. 슬랭이가 더 부끄러워. 뭐라고 쓸 거야 되게나? 거기요? 응. 백기스. 백기나고요? 그럼 안 되죠. 맛있어. 다 했어요. 정원 보면 안 돼요. 삐뚤어지기 미쳤는데? 아 일부러 삐뚤어지긴 해. 트렌드. 아 일부러 안 간다. 진짜? 뭔 느낌인지 알아 준호야. 그쵸. 저도 알아요. 저는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. 나랑 모르겠네. 여기서 연장자신데. 영상 안 나와요 지금. 아, 아. 병원이 형 들리십니까? 들리냐? 잼민이 같아. 개인처럼 이러고 있어. 아 좀 무서워. 좀 웃어야죠. 폴라로이드 사진 기뻐야지. 하나 둘셋 됐어? 괜찮네. 야 체중은 왜 계속 웃냐? 괜찮아요? 야구 선수 4명이서 산 지금 안 되잖아요. 왜요?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흩어지게 아 진짜요? 어, 지강이 형 이렇게 해서 뽑아야 돼요? 이런 거 이런 거 이걸로 해드려 지강이 형? 형이 찍어줄게. 네 알겠습니다. 자 우리 택쪽이 어디 봐야 돼요? 나 봐야지. 카메라 렌즈 자 아. 그냥 이걸로 해. 왜요? 저도 뭐 해줘요. 야 이걸로 해라. 네. 어떻게 하니까 아무것도. 지강이 형 스페셜로 가자.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카네이션이 잘렸는데. 다시 찍을까요? 야 최준. 최준 오고. 웃으세요. 야 이거 어때? 그냥 이걸로 해. 괜찮아? 다시 찍어줘. 다시 찍어줘. 괜찮아요. 그냥 너무. 진행시킬게요. 4시 찍을까? 4시요. 4시팅 전설이 있다면서요. 자, 4시 써. 이걸로 할까? 응? 네. 네. 남자 4명이서 찍는데 누가 잘 나오고 누가 못 나오고 중요하니? 아, 심플하게. 짝짝짝짝짝짝짝짝. 끝난 거예요, 이제? 어, 또 나왔다. 못 찍었네. 좀 기다릴까요? 어 한번 보자. 완전 얼박샷 찍었어요. 제가 안될거 제가 못해요. 지영이가 마지막 엔딩 포즈 한대요. 한 주가 나온다.